네, 택토이드입니다. 지금은 파이널에 노이즈 캔슬링 블루투스 헤드폰 UX 3000에 통화품질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통화품질 확인을 위한 영상이니까 뭐 끝까지 들으실 필요는 없고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더보기란에 있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출시한 지좀 됐기 때문에 뭐 이미 구매하실 분들은 다 구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이널을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뭐 파이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구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래도 혹시나 뭐 아직 뭐또좀 참고를 해보실 분들을 위해서 통화 품질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은 20만 원 초반대죠. 21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제품들처럼 이제 뭐 앱을 지원을 하진 않아요. 앱을 지원을 하진 않고 이제 앱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단순히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건 아닌데 이제 앱을 지원하지 않아서 뭐 편한 점이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좀 그냥 헤드폰 자체로만 다루기 때문에 뭐 조작법이 크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고 뭐 대신 이제 앱을 지원한다면 뭐 펌웨어 업데이트라던가 뭐 EQ 세팅이라던가 뭐 추가적인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고 뭐 차후에도 뭔가 좀 그런 피드백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할수 없다는 점이 가격대를 생각하면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코덱은 SBC랑 AAC, aptX 그리고 aptX LA를 지원합니다. 이제 aptX LA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죠. 유행을 했었는데 크게 보급이 되지 못한 이유는 이제 높은 라이센스 때문에 이 aptX LA를 지원하는 기기가 너무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어폰이나 헤드폰에 지원을 해봤자 이거를 지원하는 기기가 잘 없다 보니까 크게 이제 흥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aptX LA를 가끔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고음질 코덱이 아니라 그 전송 지연을 줄여주는 코덱이에요. 거기 때문에 사실 음질이랑 크게 상관이 없고 이제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나 조금 의미가 있는 코덱인데 요즘은 뭐 aptX LA를 지원하는 기기가 거의 없죠. 왜냐면 이제 aptX 어댑티브가 있기 때문에 어댑티브 자체가 이제 그 저지형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aptX LA를 이제는 뭐 거의 쓰지 않는 코덱. 그래가지고 퀄컴 입장에서도 뭐 그냥 떨이로 처리하는 약간 예전에 그런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뭐 대안으로 가져다 온것 같은데 사실 aptX도 요즘 잘안 쓰죠. 음질면으로 봐도 AAC가 훨씬 더 나아요. 뭐 지연이나 음질이나 여러모로 AAC가 낫기 때문에 뭐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다들 AAC 코덱을 아마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aptX 자체도 사실 큰 의미는 없고 aptX LA 같은 경우는 약간 보여주기식 코덱이라고도 할까? 그래서 사실상 코덱은 그냥 SBC랑 AAC를 지원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앱을 뭐 빼놓더라도 코덱 구성을 보면 사실 20만 원 조금 아쉬운 가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소리 위주의 제품들 중에서는 굳이 SBC 단일 코덱으로만 가는 제품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튜닝 문제기는 해요. 이제 뭐 보다 많은 정보량 이런 거에 뭐 집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닌 단순히 이제 듣기 감상하기 좋은 소리 자체는 이제 튜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비용을 지불한다,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멀티 포인트를 지원을 하고요. 근데 멀티 포인트는 뭐 크게 내세울 만한 부분은 아니긴 해요. 왜냐면은 이 가격대 블루투스 헤드폰이라면은 멀티포인트는 원래 기본으로 지원하는 게 맞거든요. 기본으로 지원하던 기능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좀 빠진 제품들이 있는 거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포인트를 크게 내세울 건 아니지만은 최근에 이거를 요상하게 빼놓는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내세울 만한 기능이 되어버렸죠. 뭐 그렇고 사실 그 외에는 뭐 특별할 만한 점은 없습니다. 소리 자체는 듣기 괜찮아요. 그냥 파이널스러운 소리라고 할까? 음질 자체가 엄청나다는 느낌은 또 아니고요. 재미있는 점은 노이즈 캔슬링을 버튼이 따로 있죠.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을 따로 전원을 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요 자체 전원을 키면은 블루투스가 작동을 해서 블루투스로 들을 수 있고 그 상태에서 내가 노이즈 캔슬링을 쓰고 싶다고 하면은 노이즈 캔슬링 버튼을 눌러서 노이즈 캔슬링 자체를 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헤드폰을 꼈다가 이제 다 들었다고 헤드폰을 그냥 끄면은 안 되고 헤드폰도 끄고 노이즈 캔슬링도 꺼야 됩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안 끄고 헤드폰만 꺼두게 되면은 노이즈 캔슬링은 켜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터리가 닳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가끔은 우리가 노래를 안 듣고 그냥 귀마개처럼 쓸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저처럼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분들은 잘때 헤드폰을 끼고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
헤드폰이 이제 핸드폰에 연결돼 있으면 뭐 알람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배터리도 좀 빨리 닳게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UX 3000 같은 경우는 헤드폰 전원 자체는 꺼놓고 노이즈 캔슬링만 켜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노이즈 캔슬링만 작동하는 그냥 헤드폰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귀마개처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배터리도 훨씬 더 오래 가기 때문에 뭐 저처럼 이제 그냥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득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선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선 연결을 하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놓으면 말 그대로 그냥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무실에서 들을 때는 유선으로 연결을 하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배터리도 이득이고 더 조용하게 쓸 수가 있고 뭐 그런 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뭐 엄청나게 우수하지는 않아요. 그냥 딱 저음역대만 캔슬하도록 세팅이 돼 있어서 뭐 지하철 같은 데서 들으면은 이제 지하철에 웅웅거리는 소리는 차단이 되지만은 뭐 방송 소리나 사람들 소리는 다 들려요. 대신 이제 요 제법 조금 작은 이어패드 치고는 참사에 괜찮은 편이라서 그두 가지가 좀 시너지를 이루니까는 꽤 괜찮은 만족감을 주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대에 맞는 것이냐는 약간 애매한 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편리함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좀 말이 좀 많았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조금 제가 지금은 조금 사용을 좀 해본 상태에서 통화 품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써보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좀 말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퀄컴 7세에서 쓰고 있는 것 같죠? 코덱 구성을 봐서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CVC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상세 페이지에 CVC에 대한 명시가 있지는 않아요. CVC에 대한 명시가 있지는 않지만 일단은 요 가격대면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통화 부스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소리가 울리는 복도, 그 다음은 차량 소음이 심한 대로변, 마지막에는 이제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소리가 울리는 복도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저희 사무실 앞에 엘리베이터를 타는 곳입니다. 지금 택시가 좀 지났기 때문에 사람 소음은 들리지 않고 그냥 소리만 울리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처럼 뭐 복도나 계단, 뭐 지하 이렇게 소리가 좀 울리는 그런 곳에서 통화를 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요즘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이렇게 소리가 울리는 장소에서도 통화 품질이 나쁘지 않아요. 대부분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울렁울렁 거리는 증상, 이렇게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면서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는 증상이라던가 기계음처럼 이제 뾰로록 거리면서 이제 변조되는 그런 증상은 원래는 없습니다. 이제 2년 전이나 뭐그 이전에 나온 제품들은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제품들은 그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소리가 울렁울렁 거리거나 퍽퍽 끊긴다던가 기계음처럼 뾰로록 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은 요즘 제품 치고는 통화 품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 이제 헤드폰 같은 경우는 이어폰이랑 달라서 가끔 약간 좀 하울링이 발생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복도에서 소리가 울린다고 해서 여기 통화 품질 자체에도 소리가 울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은 이제 동굴에서 통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멀리서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나오는 제품들이 몇개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통화 품질보다는 이제 마이크의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겠죠. 그런 제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20만 원대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은 당연히 없어야겠고요. 완전히 깔끔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막 소리가 울리는 느낌 없이 그냥 좀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정도면은 통화 품질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차량 소음이 심한 대로변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7호선 강남6차로입니다. 4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왕복 4차선과 8차선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시도는 상관없이 제 앞으로 차량이 이동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어요. 그래서 소음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이고 여기는 워낙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뭐 택시, 오토바이, 뭐 버스 할것 없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금요일 밤이라서 차량 이동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근데 아마 제가 주로 통화 녹음을 거의 금요일에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요 제품이 뭐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화 품질을 지니고 있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뭐 이런 게 비교가 필요하시면은 이제 저희 다른 영상들과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듯이 혹시라도 CVC가 만약에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끊임없이 발생한 이 차량 소음이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방금 외제차들 같은 거 지나가면서 막 배기음도 크게 내고 버스도 앞으로 지나가고 뭐 오토바이도 제 앞에서 끊임없이 부릉부릉거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다. 아니면은 이제 시그니시가 조금 작용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런 차량 소음이 약간 먹먹하게 물 먹으듯이 뒤에서 웅웅 좀 걸리는 정도로만 만약에 차량 소음이 전혀 안 들렸다 그러면은 시그니시가 적용이 돼 있고 굉장히 세팅이 잘돼 있다. 그럼 만약에 뭔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린다, 알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은 시그니시는 적용이 돼 있고 튜닝도 그냥 적당히 잘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차량 소음이 그대로 다 들린다, 날카롭게 다 들리고 제 목소리도 들리는데 막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 깨지는 것 같고 막좀 귀가 좀 따갑게 들린다라고 하면은 시그니시는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 소리가 좀 많이 깨지게 들린다고 하면은 통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마이크 감성을 좀 많이 높여놨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이나 많이 쓰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소리가 좀 깨지는 것처럼 들리면은 안 되겠죠. 요 가격대 특히 이제 파이널처럼 조금 네임 밸류가 있는 제품들은 그러면 안 되기는 하는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요. 저도 미리 들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들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시그니시나 ENC가 없다 하더라도 마이크 성능 자체가 괜찮거나 처리가 잘돼 있는 제품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소음이 엄청 크게 들어오진 않으면서 제 목소리는 잘 잡을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소란스럽기는 해도 통화하는 데는 문제도 없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다 그냥 무난한 통화 품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가격대 생각하면은 CVC든 ENC든 들어가 있는 게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통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뭐좀 아쉽지만 무난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7호선 강남구청역 지하철 역사입니다. 여기는 9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환승 지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동 인구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동 인구가 많고 여기 이제 중앙에 큰 홀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약속하면 뭐 만나고 하는 그런 큰 홀이 있어서 소리가 좀 울리고요. 소리도 울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 소음도 들리고 이제 안내 방송도 나오고 광고판에서는 가끔씩 노래도 나오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소음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트나 병원, 뭐 편의점 아니 뭐 백화점 뭐 이런 데서 통화했을 때랑 약간 비슷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하는 이유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대로변 같은데 뭐 시끄러운 차량 소음을 잘 잡아줘도 이런 복합적인 소음을 못 잡는 제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가의 제품들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좀 체크를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통화가 무난히 잘 된다고 하면은 이제 웬만한 장치에서는 아마 다 통화가 잘될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이런 좀 복합적인 소음이 나오는 곳에서도 무난하게 통화가 잘 가능했었어요, 대부분. 이제 볼륨이 좀 적게 들어가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었어도 통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특히 이제 볼륨이 좀 적게 들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많은 장소다 보니까 이제 제가 큰 소리로 통화 녹음을 하지는 않아요. 이제 장소에 맞춰서 대로변처럼 이제 차량 소음이 좀 심한 곳은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고 아까처럼 뭐 복도나 이제 조용한 실내에서는 다행히 좀 조용하게 통화를 하겠죠. 일반적인 대화 톤으로.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일반적인 대화 톤보다 조금 낮게 그렇게 통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이 좀 작게 들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 통화할 때 목소리를 좀 높이면 되는 부분이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만약에 이제 CV 아까 그 차량 소음이 거의 안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뭐 CVC나 ENC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람들 소음도 막 대화하고 서로 부르고 이런 소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소음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요거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들린다 하더라도 지금 제 목소리가 이제 주변 사람 소리에 묻히지 않고 제 목소리만 뚜렷하게 잘 들린다라고 하면은 통화 품질은 그냥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은 주변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제 목소리는 묻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설계가 잘못된 제품들은 그런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격대에 전혀 맞지가 않겠죠. 통화 품질이 나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주변에 지금 사람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고 제 목소리만 들린다라고 하면은 통화 품질이 완벽하다. 대신 이제 이 통화 품질 자체는 좋아도 이제 통화 음질이 나쁜 경우들이 있어요. 막 소리가 갈라지고 깨지고 지금 원래 제 목소리랑 다르게 누가 들어도 좀 변조된 목소리 들린다라고 하면은 뭐 통화 품질은 나쁘진 않아도 음질이 그래버리면 조금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조금 애매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네 군데에서 다 무난하게 잘 들렸다고 하면은 이제 웬만한 곳에서 통화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지하철 안에서 녹음은 안 해요.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하철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너를 위해서 통화를 하지 않는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게 싫으신 분들은 뭐 통화하시면 되겠지만 아무튼 저는 거기서는 녹음을 어지간해서는 아마 진행을 안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파이널의 UX 3000 통화 품질이었고요. 저는 세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